이제 우리 의뢰인이 예 보실 집은 여기고 여기는 이제 다른 세입자분들이 2층에 올라가는, 예, 거주하시는 분들 다른 거죠. 보시죠. 네. 자. 짜잔. 야, 깔끔한 왜 이렇게 길어? 현관 넓고 중문 보세요. 되겠네. 아, 또 자켓을 벗었어요. 근데 강기영 씨, 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시는 거예요? 이제 땀이 나서 계속 화이트로 됐다는 거죠? 땀이 나서가 아니고 제가 마음에 드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흰색으로 변합니다. 아, 진짜로? 이 현관의 여의가 그냥 가벽으로 되어 있었으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더 넓은 효과가 좀 나죠. 자, 여기 이제 중문이. 중문도 갑자기 열리네요. 네, 3단도로 해가지고. 널찍한 네. 문을 지나서? 네. 야, 여기 거실입니다. 와. 은은하다. 은은해. 매립등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. 그리고 중앙등도 굉장히 세련되게. 세련됐죠. 네. 진짜 깔끔하네요. 깔끔하죠? 어.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TV 여기 딱 걸어놓고. 그쵸. 이거지. 아우. 뷰가 주차장 뷰야. 근데 네, 너무 사생활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요. 바깥에가 이게 훤히 보이잖아요. 네. 흐름지가 있어서 잘 안 보여요. 밤에는 여기 불을 켜잖아요. 네. 응? 불을 켜면 여기가 또 보여. 아, 그쵸. 그쵸. 네. 아내가 화나면.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거나 커튼 같은 거를 좀 해놓으면은. 그쵸. 네, 좀 더 좋겠죠. 어, 주방 크다. 넓죠. 주방 넓다. 주방 진짜 좋아요. 주방과 이제 이게 다이닝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위에 조명도 아우, 이거 뭐 메비우스티어.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. 이 조명이. 아, 이거 있어? 네, 인테리어 조명이라고 요즘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. 주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야, 저도 좋습니다. 저 주방하고 화장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야, 주방이 너무 잘했다. 이 상판이 이렇게 넓은 거 나 처음 봤어요. 그러게요. 와, 기억제 하나 더 있어. 알람. 네. 깔끔해.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. 그리고 수납장도 진짜 굉장히 많아요. 자, 우리 인덕션 있고요. 호도 있고 이제 냉장고 놓을 자리도 넉넉하게